로운아, 맘마 먹죠. 밥 먹읍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김치 떡라면을 끓여봤어요. 날도 쌀쌀해서. 로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기 김치, 만두 김치라면, 예, 만두 김치라면을 끓여봤습니다. 어디 만두 6개 넣고 익은 김치 말고 생김치 넣어봤어요. 우리 노은이 사가준 분야들이다. 아 새끼, 노은이 사가준 준비할게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불을 꺼겠습니다. 와, 어디? 생김치요. 넣어봤어요. 오, 여러분. 네. 오, 재채기 나오네. 그리고, 알타리. 알타리랑, 오, 미끄러. 알타리. 배추김치, 생김치. 제가 좀 넣어봤어요. 신김치보다 생김치로. 얼큰하게 끓여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디? 과일 안 먹었다. 과일을 뜨거울 텐데. 오, 이거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야. 와. 진라면 끓여봤어요. 와. 아, 뜨거. 라면 뜨거워. 야. 뜨거워서 여러분 여기 안 돼. 뜨거워서 후루룩 하고 싶은데 뜨거워갖고 이게 안 돼요. 배추김치도 넣었어요. 겉절이. 잘못하면 살에 걸려. 아유. 만두는 김치 만두. 야. 아, 내려가 봐. 그래. 그래서
옛날 신김치만 해봤는데 생김치도 여러분 깔끔하게 괜찮은데요. 짜지 않아요. 일부러 김치 국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 엄청 춥네요. 오늘 바람까지 불어서. 그래서 여러분 얼큰하게 따뜻하게 보시라고 추운데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알타리 넣으니까 맛있는데요. 배추김치보다 알타리가 맛도 깔끔하고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라면 하나에다가 만두 6개 넣는데 많네요. 뜨거워. 뜨거워. 아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때 흙하게 와서 이놈이 시작해가 달라고. 됐어, 기다려. 기다려. 많이 먹어. 사과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잘 되나? 소화가 잘 되나? 아.
바뀌었다. 잘릴래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고 여러분 뭐 왼손에 힘이 아예 없네. 야 손으로 할게요. 손으로 힘이 아예 없어요. 왼손은 어쩌면 딱 맞네. 배불러다. 그리고 알타리는 끓일 때 여러분 익히지는 마세요. 부르륵 해갖고 꺼내놨다가 녹을 때쯤 넣어가지고 익으면은, 나는 좀 익었어요. 익으면 맛없어요. 생질해서 부르륵 맛만 해고 물어놨다가 밖에 내놨다가 먹을 때쯤 다시 올려서 드세요. 그럼 딱이네요. 묵은지는 끓일수록 맛있는데 해거는 알타리 같은 경우는 무는 안 익히는 게 맛있네요.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얘는 김치. 김치는 안 먹을래요. 시큼 먹었어요. 오늘도 저녁 때웠습니다. 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 익은 총각김치, 겉절이 김치 넣어가지고 만두 넣고 해서, 김치 만두 넣고 해서 맛있게 끓여서 한 그릇 다 먹었네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추우신데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부르다. 맛있는 식사 하세요.